첫 주를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좀 하세요. 좀 섭섭하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새해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생각할 때 동쪽을 앞쪽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서쪽은 당연히 뒤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남쪽은 오른쪽이고 그리고 왼쪽은 북쪽이 되지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모든 좋은 것이다 오른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빛도 처음에만 동쪽에서 뜨지 남쪽에 거의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까? 해가 남쪽에 있을 때 가장 뜨거워요. 장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오른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리는 왼쪽이죠. 예루살렘은 언제나 시온의 해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시온에서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편 122편 5절로 6절을 봅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빛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근데 갈릴리는 항상 흑암의 갈릴리라고 생각했어요. 소외된 아주 저 시골 구석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요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진 땅이었어요. 반대로 예루살렘은 빛의 도시요 아주 그냥 광명의 도시요 은혜의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또 성경을 보실까요? 시편 50편 2절입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편 128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침략하는 나라가 전부 다 북쪽이었어요. 가령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 같은 경우 애굽이 다 모두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을 왼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침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왼쪽에서 침략을 받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도와주신다. 우편에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편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오른쪽은 힘이나 명예나 빛이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왼쪽은 수치와 약함, 굴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오른쪽은 긍정적인 면으로 쓰여졌고요. 왼쪽은 부정면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하나님이냐? 우편의 하나님이시다. 오른쪽의 하나님이시다. 아, 정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역사하시고 오른편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오른쪽은 언제나 힘이고 영광이고 권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좌편은 항상 수치요 또 경멸이요 어둠이었어요. 또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시편 121편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심지어는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이요.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편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뿐만 아니라 우편을 예찬하시고 우편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도 우편이라고 할 때는요 영광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우편 좌편을 제가 이렇게 잘 구분해 놨는데,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지금 오늘 또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 방법이요. 그러기 말하면 저기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우편에 있는 사람,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이념적인 좌우를 지금 표현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가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우편, 좀 보수적인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리적인 보수적인 목사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또 요즘 소강석이가 주사파라 이렇게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이 공안검사를 하셨던 이 검사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6.25 참전용사를 14년이나 초청해온 주사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요 가만히 신년 축복성회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주사파가 맞긴 맞더라고요. 내 양심적으로 볼 때 주사파라는 사실을 내가 공개합니다. 우리 박유선 목사님도 나더러 주사파라고, 우리 장로님들 주사파가 맞대. 하나님도 야 소목사 앞으로도 훌륭한 주사파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어떤 주사파입니까? 그랬더니 주님만을 간절히 사랑하는 주사파라. 아, 정말 우리 여러분도 새해에는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주사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이구나.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을 성경은 구별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왼손잡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자, 나는 왼손을 잘 쓴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특별 감사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왼손잡이는 성전도 못 들어갔어요. 주의 종도 못 됩니다. 왼손잡이는 구약에서 특수장애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체 부자유자. 왜? 오른편이 하나님인데 왜 왼손잡이냐 이거야. 왜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야 하는데 왼손으로냐 이거요. 오늘 신약 시대에는요 왼손잡이도 좋아 왼발잡이도 좋아 아무나 좋아.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왼발을 잘 쓰거든요. 닭싸움할 때도 왼발도 잘 쓰고 축구할 때도 왼발도 잘 쓰는데 이제 왼발은 쉬거라 오른발만 하리라 내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사실 좌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편 신자로 옮겨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는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편 성도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편 신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좌편지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꼭 이상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편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는데 꼭 좌편 사람, 왼쪽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고 왜 그렇게 지탄을 받는가? 좌편 성도들이 많아서 그래요. 좌편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우편 성도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편으로 존재하며 우편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편 신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편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좌편을 보면 왼편을 보면 만족한 역사에 오른편 보면 이편에서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의식 어디요 나의 우편 대신 사람이 좌편 성도, 어떤 사람이 우편 성도인가? 하나님께서 우편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째로요, 좌편 성도는 언제나 사람 편이며 자기 중심적이지만 우편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지나치게 인간적인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인간미가 넘쳐야죠.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주일 성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자꾸 이게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막 인간 사람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 사는 곳에 사람 제일주의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요. 주일날은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하고 이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아이고 또 주일날 예식장 갈 데 없나 어디 장례식 갈 데 없나 좀 오해 갈 수 있잖아 예배 드리고. 근데 별나도 아침부터 따듬고 머리에 후가시를 넣고 그냥 막 화장하고 막 하, 그럼 막 반지까지 다 차고 망 두드리고 아 그냥 가서 그냥 잘난 체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며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거든요. 사실 다음 모임은 다음으로 뒷전으로 할 수 있어요. 주일날만큼은요. 그런데 왼쪽 성도들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먼저 사람이죠. 사람의 체면과 관계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아니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편 성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섬김이 우선입니다. 주일 성수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러니까 왼쪽 성도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왼쪽 성도는 염소 같은 성도요. 그리고 오른쪽 성도는 양 같은 성도라. 그래서 우편에 양이 있고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양은요 내가 봐도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오로지 순종이고 아멘일 뿐이에요. 그러나 염소는 항상 고집이 세고요. 어릴 때 염소를 키워봐도요 항상 우는 소리도 달라요. 양은요 항상 고분고분합니다. 매 이걸 이제 아멘 버전이에요. 아멘 이런 거예요. 근데 염소는 항상 끝이 올라가요. 똑같은 그 염소와 양이 같은 것 같은데 끝이 올라가. 자기 주장했어요. 매에 올라가잖아요. 매에 올라가요. 아 염소와 양은 이렇게 다르다. 저는 고향이 남원입니다. 여러분 남원은 어느 고장이냐면요 양반들이 사는 곳이에요. 쌍놈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양반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양반처럼 생기고 말하는 것도 양반처럼. 근데 저희 아버님은요 향교 활동을 하셔서 양반 중에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양반 중에 양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김을 드셔도 양반 김만 드신다라. 돌김이나 뭐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체면과 채통을 중요시한다는. 그러니까 양반은 관계성. 절대 면전에서 보라고 안 해요. 뒤에서 감자 먹으라 할지 몰라도 절대 양반들 앞에서 보라고 안 해요. 제가 자란 거장의 문화는 체면과 채통, 관계성을 아주 중시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게다가 제가 얼마나 정이 넘칩니까? 마음도 여리잖아요. 인생을 살려면 저희 집사람처럼 사는 게 좋아요. 끊고 맺는 게 확실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돈 꿔달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꿔줍니다, 여러분. 저는 못 꿔줄 막정 천영래 고민하고 그냥 번민하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남자가 왜 그렇게 정이 많냐고. 그러면 한번 나처럼 살아보라 이거야. 냉정할 때 냉정하고. 우리 정권사님 저희 장모님을 닮아서 그래요. 저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단 한 사람을 잘라보지를 못했어요. 잘라보지. 물론 역모를 꾸밀 때는 제가 뭐 과감하게 할 수 있겠지만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신방 안 하고 찜질방 가고 PC방 간다고 나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어요. 잘라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역자들도 원래 사역기간이 60인데 내 65로 연장해줬어요. 근데 65살 더 드신 분도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니까. 그분들도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는 사역, 효율적인 중심보다 중요한 게 뭐냐, 관계 중심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좀 여릴 때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시적, 예술적 감성이 얼마나 또 풍부합니까? 그래, 우리 남진 장로님 또 이게 첫 주에 탁 오셨네요. 내가 우리 남진 장로님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한 줄 아세요? 나도 어려워하고,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저는 아주 소탈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남진 장로님 노래를 그냥 달아지도록 불렀어요. 옛날에는요 저 푸른 초원이 몰라갖고 라디오로만 들으니까 저 푸른 저 하늘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여따구로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를 거요. 뭐 장각 한 단에 조랑말 타고 새색시 데려가, 이런 노래는 잘 부를 거예요. 아무튼요 난 이런 거 다 알아요. 예? 나 혼자 걸어가면 쓸쓸한 길도 너와 뭐 같이 하면 외롭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노래는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워낙 제가 어릴 때부터 까져가지고 말이죠. 제가 이 트로트보다 발라드풍을 사실 더 좋아하는데 우리 남진 장로님의 노래를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그 24일인가요 송년 콘서트 때 제가 가니까 다른 사람들 뭐 두만강 신라의 달밤에 다른 분들의 노래를 메들리로 부르는데, 야 진짜 역시 남진은 남진이구나,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가요계를 막 풍미하고 지금도 이제 오빠 부대를 거느리고 다니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 남진 장로님 가르치면 오늘 3부에 뵀대. 양인자 선생님께서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가세요. 얼마나 지금도 소녀처럼 생기셨잖아요. 그 유명한 킬리만자로의 표범 아시죠? 그 다음에 그 겨울의 찻집 여러분 아세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아, 오늘 목이 좀 그러긴 하는데 이게 전부 양인자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하시고요. 양인자 선생님 특별히 여러분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 여러분 작사하신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를 작사하실 수 있을까? 이거 남자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자가 부르는 노래. 여자가 부르면요 어느 남자가 이 노래 듣고 가슴이 흘러내리지 않을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졸고 있는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에 죽어도 되는데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하락 없이요. 근데 우리 문중에 이제 소세양 선생님과 얽힌 시라고 현대적 번역, 이 버전으로 이렇게 좀 가사를 바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도 국립국어의학 원장이신 우리 그 소강춘 원장이 저에게 와서 직접 자료를 주면서 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양인자 선생님의 순수한 창작이라고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절대로 버전도 아니고요. 제가 우리 양인자 선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다가 우리 김희갑 선생님께서 가슴이 녹아 흐르도록
그 남편이십니다. 부근 어르신인데요. 지금 연세가 80대신데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다니세요. 그냥 완전히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뭐 그냥 청년인 것처럼 말이죠. 사실 저도요, 저렇게 모자 쓰고 청바지 입고 산에 갈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뒤에서 총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총각이라고 불러주는 아줌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참 나이 먹으면 안 되겠어요. 아무튼요. 근데 이 곡을 듣고 누가 가슴이 흘러내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구나 이 노래를 대한민국 국민 가수 디바 이선희 선생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노래 안 불러서 목사가 이런 노래 부르면 됩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제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막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대를 주님으로 제가 이제 바꾸었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도요, 독일 민요에다가 시편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미국의 찬송가입니다. 카나다의 찬송가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뭐 성과 속을 구별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근데 저도요 이 노래를 불러보니까 내가 꼭 무슨 여자가 될, 그래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를 거야 하면서 불러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달밝은 밤에 주님은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또 까먹었어요. 주님은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요. 이렇게 이제 쫙 흘러가요. 우리 이영광 장로님이 나와서 부르시면 아주 잘 부를 것 같아요. 그냥 입을 딱 그냥 벌리면서 부르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이것도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을 이렇게 바꾸어 불러봅니다. 여러분요, 참새처럼 기도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 그 다음 가사가 좋아요. 악을 쓰고 기도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신부님이 소통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내가 소통을 좀 찾아봤더니 신부님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야, 신부님도 이런 노래를 부르네요. 근데 노래를 저보다 훨씬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분은요, 하모니카를 또 못 부르시더라고. 저는 여러분, 하모니카를 좀 부를 줄 알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쉬운 노래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이게 보통 기술로 부를 수는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시적, 음악적, 예술적 감성이 녹록이 가는 이 50대 목사가 자꾸 마음이 여려가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어릴 때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느냐 하면
휠체어 타는 장애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나타나서 빼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는 살아가면서 정에 끌리고 체면에 끌려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약하고 그냥 저는 천상 왼쪽 성도 되기에 십상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완전히 휴머니티하고 아주 인간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반대로 우리 정권사님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과단성이 많고 저더러 막 우유부단하고 말이야. 어떤 사람이 와서 돈 꿔달라고 막 다뤄달라고 하면 난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거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자릅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먹었는데. 저 만약에 술을 먹었으면요 진짜 아마 술 중독이 됐을 거예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배장로님이 한 잔 주면 떠다 먹어야죠. 아유 저렇게 헌신하는 분이 주면 또 먹어야죠. 내가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또 주면 또 사발채로 또 같이 먹어야죠. 저번 완전히 고래였거든요. 고래 에? 근데 심장 터져 죽을 뻔했을 텐데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술도 한 모금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오로지 젊은 날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오로지 우편에서 우편 목사 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셨던 거예요. 그럼 제가 어릴 때부터 백일장 나가면 무조건 상 탓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백암교회 개척할 때 나는 시집 한 권 손에 드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오로지 기도요 성경 연구요 20대 30대 시절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대중가요 부르는 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혼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혹독하게 오른쪽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오로지 오른쪽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지금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천연기념물입니다. 내가 얼굴은 벌렁까지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순수한 감성으로 지금도 내 마음속에 어린 시절 좋아했던 쑥해는 소녀가 내 면전에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편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처럼 여러분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기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분짓이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사업장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본업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은요 우편 신자가 돼 레위인처럼 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나는 직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우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복을 주셔야 내가 정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목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우편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우편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요. 시편 121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걸 본업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편에서 도와주시는데 낮에 해도 여러분을 상치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밤에 달도 여러분을 해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한
좌편 성도는 언제나 어둠이고 안티그룹을 조성하지만 우편 성도는 언제나 빛이고 주류에 서 있습니다. 좌편 성도는 항상 어둠 속에 살아요. 뒷소리를 잘합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온갖 불평하고 막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항상 불평 그룹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사에 대한 안티그룹을 막 내부자들이 있고 말이죠. 안티라인에 서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유다가 불평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우편성도는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합니다. 숨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수하여 광명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밝은 곳에서 찬양하며 기뻐하고 좋은 말만 하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칭찬하고 얼마나 좋아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언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언제나 기도하는 데 주력합니다. 찬양하는 데 앞장섭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 오늘은 무슨 일로 내가 감사한금을 할 것인가? 이런 사람은 안티그룹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그룹을 조성합니다. 감사그룹을 조성합니다. 할렐루야그룹을 조성합니다. 아멘그룹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우리에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 내 마음 전 언제나 주류가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요.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집사님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유 권사님 불편해도 우리가 생명나무 선택하며 감사합시다. 이럴수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이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가십시다. 우리가 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거예요. 에?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쪽의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밝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빛이 되고 주류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항상 어둠을 풍깁니다. 불평을 풍기고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은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별이 되고 언제나 항상 은혜를 풍겨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보세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저는 항상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신학교도 지방신학교 나왔고 지방신학교 안에서도 항상 비주류였어요. 오늘 우리 양인자 선생님께서 자율적 왕따를 그렇게 생활하셨다고. 나도 자율적 왕따입니다 여러분. 예? 자율적 왕따. 그리고 맨날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왜냐면 나하고 어울려주는 사람 별로 없어. 부자들끼리만 지들끼리 말이야 카스테라 처먹고 오징어 쥐퍼트나 먹고 나는 맨날 굶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개혁직과 합동직이 하나가 되어서 합동을 해도 여전히 비주류 딱지가 딱 달려있었어요. 십수년 동안 비주류.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예?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항상 그러잖아요. 저 새끼는 비주류야. 그러나 저는 항상 우편의 마음을 가지고 우편 목사로 살았습니다. 우편 목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우편에 서서 난 단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데모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난 부정적으로 별로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흉 봐봤자 누구 흉 보냐. 우리 마누라밖에 흉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희 우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류가 되게 하셨어요. 어느새부터 한국교회 주류가 되게 해주셨고요. 참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직선제 역사상, 아유 우리 참 백군기 시장님 맨날 시장 선거 때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시장 되고 나서도 그냥 막 고소한 사람도 있었고, 이게요 우리 국회의원 하시면 우리 김범수 집사님 계시죠? 이제 앞으로 또 선거해야 될 테니 이 선거가 얼마나 힘든데 사실. 여러분 우리 교단 교계 정치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300만이에요. 직선제 역사상 누가 언제 내가 부총회장 총회장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투표도 없이 무투표로 단독 추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선거 해본 사람만 반장 선거도 반장도 해봤어야 알지 아무튼 말이에요. 해봐야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비주류 딱지를 다 떼주시고 주류 중에 주류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런 우편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편 신자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천만이니 왔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편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성경 확인해봐요. 자, 시편 121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럽습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너의 돈 어디서나 전 결혼 주례를 했어요. 나 결혼 주례 아마 천 건이 넘게 했을 거예요. 아마 결혼 주례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뭐 사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건 연애할 때고요. 결혼하면 사랑이고 나발이고. 여러분 제발 안 싸우고 안 헤어지고 살아야 돼요. 사별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랑도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생활도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하자고 천년을 두고 맹세하고 그 댕기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결혼하고 살다 보면 원수가 되고 이게 완전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져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복을 주지 않아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성격이 얼마나 그렇게 진짜 다른지 몰라. 진짜 어쩌면 이렇게 화성에서 온 여자 오고 금성에서 온 남자가 만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들, 딸 잘 넣고요. 요즘은 집사람이 당신하고 결혼하기 너무나 잘했어요 하잖아. 옛날에는 그냥 이러려고 결혼했냐고 하지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집사람이 저한테 언제 헤어질라냐고 언제 이혼하려냐고. 내가 왜 합니까? 내가 목사가 이혼해서 어쩌려고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잘 살게 하셔서 아들도 잘 크게 하시고. 요즘은 집사람이요 우리 남편 혹시 어쩔까봐 그냥 얼마나.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시기 남으시면 아멘 하세요. 몇 명 하네요 시기 난 사람들.
세 번째로 좌편 성도는 언제나 수치와 굴욕밖에 없지만 우편 성도는 언제나 명예와 영광으로 살아가요. 영광이 가득해.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왼편에 있는 사람 맨날 수치와 굴욕밖에 없어요. 변명하기 바쁘고 말이여 얻어맞기 바쁘고 뿐만 아니라 좌편 성들은 되는 일도 없어요. 그냥 될 듯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말이죠. 아무리 복을 받으려도 안 되고 살만하면 병들고. 그러나 우편 성들은 언제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명예와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교회에서도 칭찬과 사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편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녀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나는 첫 주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한 해 동안 형통하고 잘 살라고요. 여기 소목사도 우편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 30년 전에 학구만한 25평, 23평 지하실에서 비가 오면 물 새고 쥐들이 울거리는 곳에서 개척 멤버 없이 개척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참 서럽고 배고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배가 그냥 차고 넘쳐요. 1부, 2부, 3부, 4부, 5부. 5부는 차고 넘치진 않지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편 성도가 되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증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좌편 성도가 되겠습니까? 좌편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명은 나왔어요. 또 한 명 나왔어. 주여 저분들의 아멘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편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에 우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명예와 영광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에는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편의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편의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편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우편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편 하나님을 잘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